너무 네. 너무 꿈 꾸던 약간 순간이에요. 아, 진짜요? 누군가가 이제 내 노래를 듣고 어떤 감명을 받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레이나의 건빵과 별사탕. 요즘 가장 핫한 뮤지션, 대한민국 가요계의 현재이자 미래, 이무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야,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제가 정말 여쭙고 아닙니다. 싶었어요. 원래 그렇게 잘했나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요. 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적당히. 싱어게인을 이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출연하실 때 혹시 내가 이 정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처음 참가할 때 1라운드 탈락 혹은 무조건 탑 10. 왜냐면 극과 극인데? 먹히냐 안 먹히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랑 캐릭터가 먹힌다면은 탑 10까지 무난하게 갈수 있는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먹힌다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와, 되게 멋있다. 어찌 보면은 자기 확신을 딱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멋있게 말하면 자기 확신이 있는 건데 내 주제를 내가 안다. 내 깜냥은 딱 그 정도일 거야. 이거였어서 막 엄청 자신감 뿜뿜했던 건또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알고리즘을 타고 이무진님의 대학 시절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유명한 거는 복도에서 노래 부르는. Like my chest and no one's heart. 뭐, 네. 예, 그런 거 영상부터 시작해서 과제곡이라는 게 또. 화제를 모았는데, 네.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곡인가요? 과제곡이요? 네. 싱어송라이터 수업 교수님이 이제 한 주만에 과제를 5개를 내주셨어요. 우와. 총 5개를 내주셨는데 그중에 창작 과제가 2개였고 네. 저는 그 교수님 외에 다른 수업도 듣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른 수업의 교수님들도 다 과제를 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잠을 줄여가고 밥 시간 쪼개가면서 다 과제를 하고 마지막 이제 9시, 아침 9시에 가야 되는데 지금 새벽 4시에 과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우와. 근데 곡을 써야 되는데 5시간이 남은 거고 나갈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혼날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잘 나온 곡이 과제곡입니다. 그냥 내 코드 루프 위에 그 죄송하다라는 가사를 써내려갔어요. 울고불고 하면서 그땐 진짜 가슴이 마음이죠? 이어져 내렸어요. 해냈고 그렇죠. 어떻게든 하긴 했죠. 그렇죠. 네. 과제곡까지 마지막까지 하긴 했죠. 네. 어때요? 그러면은 혹시 그 노래 한 소절 정도 잠깐 불러주실 수 있어요? 이 노래는 교수님이 쓰라해서 쓴 노래 솔직히 대충 만들었네. 다음 주엔 인간적인 양의 과제 받았음에 그랬음에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한 번씩 들어봐 주세요. 와, 이 노래는 진짜 혹시라도 안 들어보신 청취자분이 있으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좋습니다. 너무 센세이션한데? 와, 진짜 바쁘신 와중에 또 신곡을 내셨어요. 네. 제목이 신호등. 좀 신박한데 어떤 곡인가요? 이제 22살, 만 20세로서 사회초년생이잖아요. 그죠. 사회초년생이 겪고 느끼는 많은 혼란스러움들을 초보 운전자가 바라본 노란 신호등에 비유해보면 어떨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탄생한 네. 핵 명곡입니다. 와, 운전하세요? 운전 안 하시죠? 면허가 없습니다. 그렇죠, 면허 없으시죠. 신기하다. 그러면은 준비되시면 이 노래를 라이브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박수로 그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듣고 올게요. 후! 삼색 조명과 이색 치위에 서 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사이 3초고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틈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저는 바로 옆에서 듣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자기 색깔이 분명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레이나의 건빵과 별사탕. 저희가 지난주부터 인별그램으로 이무진 씨가 불러줬으면 하는 한 소절 라이브 신청곡을 받았어요. 전생의 나를 구한 딱 세 분을 지금 뽑아봤는데요. 오. 과연 어떤 분이 이무진 씨와 통화를 하게 될지 얼른 만나봅니다. 먼저 첫 번째 청취자분이랑 지금 통화 연결을 할 거예요. 네. 네. 저랑 통화.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팬분이랑? 네네. 대박. 그래서 나라를 구한 세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진님을 엄청 좋아하는 이다래라고 합니다. 무진님께서 음악을 하면서 슬럼프가 왔을 때 YB의 흰수염 고래를 들으며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학업에 지치거나 여러 가지 발목 잡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지만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다래님 뭐 고등학생이신 거예요? 중3이에요. 중학생이시구나. 제가 아마 중3 때 음악에 제대로 맛을 들였었거든요. 그때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그대의 삶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 제 음악 듣고 많은 힐링 하시길 바래요. 야, 신청해 주신 노래가 YB의 흰수염 고래예요. 우리 또 언젠가 흰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진짜 너무 좋겠다. 다래님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하시죠? 네. 지금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실 마요. 것 같은데 어떻게 예뻐해. 두 번째 청취자님을 또 바로 만나볼까 봐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도 되게 좋아하신다. 회사 생활하면서 월요일은 제일 힘들고 피하고 싶은 날이었는데 무진님 노래를 기다리며 월요일을 두근두근 보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귀한 가수 무진님을 알게 돼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게 준 행복만큼 무진님도 아무 부담 없이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기시면서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화 숫자들의 실버라인 네. 추천을 해주셨나봐요. 네. 근데 이걸 아신다면 완전 찐팬인데 용설기님 완전 찐팬이시네요. 진짜. 진짜 찐팬이신 것 같아요. 28살이면은 회사 다니고 계신가요? 회사를 다녔었는데 지난달에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쉬고 계시고요. 네. 좀 저를 다시 돌아보면서 약간 다시 생각을 해보는 시기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좋네요. 그러면은 네. 무진님 노래로 또 용기를 얻으시기 바라면서 네. Silver line Where a new life again 어제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입꼬리를 당겨봐 Still the time 으느느느 날 the best 이상한 짓을 해봐 바보 같은 소리를 내봐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이야, 슬기. 처음 불러보는데, 이게 되네요. 아, 진짜요? 네, 네. 와. 진짜 너무 좋아요. 그쵸, 너무 좋죠. 아, 네. 진짜. 이야, 정말,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통화로? 없죠? 아니요, 한 번 또. 저 팬과의 어떠한, 그냥 소통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럴 기회가 또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더 없죠. 네. 아이고, 0872님은, 와, 퇴사의 무진님이랑 통화라니 세상 덥다 부러워. 야, 역시 가요계 심신안정제 이무진. 점점점. 세 번째 마지막 청취자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별 열렬 청취자 최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무진님과 동갑인 2000년생인데요. 지금 공군에서 군 복무 중이에요. 예전에 이소라씨 바람이 분다를 커버한 영상을 보고 너무 좋다고 감동을 했었거든요. 그 잡지사 그거 말씀하시는 네,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영상 지나가면서 잠깐 네. 부르셨었어요. 그러니까요. 잠깐 불렀는데 그걸 또 기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세상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공군에 어울리는 노래 바람이 분다 불러드릴게요. 공군에 어울리는 노래. 처음이라 그쵸? 한번 해볼게요. 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 간다. 야. 와. 어머니. 성공.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노래가 주는 힘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힐링하고 저도 위로를 많이 받고 뭐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 세상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데 근데 제가 너무 너무 꿈 꾸던 약간 순간이에요. 아 진짜요? 누군가가 이제 내 노래를 듣고 어떤 감명을 받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그거를 어디서 증명받지 못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렇게 전화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일단 건빵과 별사탕 감사드리고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도 이렇게 이런 순간이 올지를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맞나봐요. 나라를 구한 세 분 중에 마지막 분이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외에도요, 간절한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연 한번 직접 읽어주실 수 있나요? 콰카 아크님께서 신청곡 보내요. 무진님이 최근에 부르신 애니메이션 OST. 굴뚝마을의 푸펠 노래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에 5번씩 돌려듣고 영화 내용 생각하면서 눈물 나는 거 겨우 참고 그러고 있어요. 저번엔 음원이 안 나와서 못 불러주셨는데 이번엔 음원이 나왔으니 1절만이라도 꼭꼭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MR 틀어주세요. 좋습니다. 비웃음이 무서우면 꿈꾸지 마. 비난이 무서우면 말하지 마. 하늘 따윈 볼 수조차 없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굴뚝이 솟아나는 검은 연기 먹구름 보이지 않아. 우리 비추는 별이 가자. 폭풍우 치는 저 바다를 넘어 마을 밖으로 저 넘어 여정 끝엔 다들 외쳐 참아온 함성 소리.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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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꿈에 꿈꾸네. 기적이 다가와 얼마 남았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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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꿈에 꿈꾸네. 함께 친구를 만나러 가자. 와, 야. 뭐랄까 경건하고 뭔가 그런 느낌. 진짜 달려서 친구 찾아가야 될 것 같은 네.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라이브였습니다. 레이나의 건빵과 별사탕. 앞으로 한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 사람들이 이무진 하면은 약간 어떻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저요? 되게 고민이랑 생각 그리고 궁상 많이 떨게 한 그런 가수로 남아있고 싶어요. 오, 그만큼 진짜 많은 것을 담았다는 뜻이잖아요. 청취자들한테 그렇게 네. 많은 것을 느끼게 하겠다. 네. 야,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사실 국군 방송이라길래 저는 미필인데 과연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좀 바보 같은 편견을 가지고 왔어요. 그럴 수 있죠. 다행히 이렇게 재밌게 진행하고 가서 되게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무진 씨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무진의 휘파람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레이나 같이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너를 진 산마루 덕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